근데 이런 분들이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했으면요, 신량이 변하지 않아요. 왜?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전부 다 아주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인생을 살잖아요. 즐거운 것은 4차원 에너지, 차원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절대 좋다 나쁘다 하는 일이 아니거든.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거하고 행복하고 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지금 물질이 많으면 재주가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전부 다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알아. 이거는 좋은 거죠. 좋은 진량은 언제든지 다 변화가 돼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좋다가 안 좋다는 일이 절대로 안 생기죠. 이 법도 마찬가지. 내가 법을 먹었으면 이 사회를 갖다 이렇게 하는 데 이념을 펼쳐야 되는 거지. 내만 좋다고 계속 먹으면요, 나중에 이게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긴다. 법도. 왜? 변하거든요. 진량이 변한다, 좋은 거는. 근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즐거움이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좀 여기서 새롭게 좀 만들어야 돼. 좋아하는 거하고, 즐거운 거하고, 기쁜 거하고, 행복한 거. 행복하고 최고 마지막 단계예요. 내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, 이 사람한테 내가 존경을 받았을 때,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행복한 거거든. 행복은 후천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. 왜? 선조시대의 모순 가지고는 절대 좋은 거는 있어도 행복함을 만들 수가 없어. 근데 전부 다, 우리는 전부 다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미치도록 좋은 걸 전부 다 행복하다고 전부 다 잘못 쓰고 있는데, 진짜 행복한 게 맞다면은 내가 그렇게 불행할 살 일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무슨 말을 멘토가 지금 하냐면, 공부하고 성장할 때는 다 끝났어요. 그건 아침에 올라오는 법문 한두 가지만 내가 맛있게 들어도요, 내 질량은 좋아져요. 근데 더 질량이 좋아지려면 이 사회를 갖다 이롭게 하고 논리, 이 사람을 갖다 이롭게 하는데 내 힘을 써야 돼요. 이게 바로 활동하는 시대거든.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내한테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생활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처음부터 성장해서 공부하려고 그래. 언제까지 공부하는데? 내가 300년 남았어요? 3000년 남았어요? 천지대공사가? 30년 남았어요. 두번 다시는 이런 최고의 신들이 윤회할 수올 수가 없어요. 그 진로와 발판을 놔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베이비 부머, X세대, 디지털들이에요. 이 3대 백년공사. 그럼 지금 공부해서 성장할 때 아니면 활동할 때그 활동하라고 내가 행진부터 쉽게 보는데 전부 다 그걸 원리를 못 깨우쳐가지고. 공부하면은 내 앞에 사람이 좋을까요? 내만 좋을까요? 내만 좋아요. 공부하면 내만 좋다니까. 내가 진량이 좋아지고 내가 성장하는 거죠.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. 저 사람은 지금 방치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요.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방치하다 보니까 너가 못 깨우치다 자꾸 뭐냐면 안전불감증 걸렸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까지, 팔레스타인까지 전부 다막 불바다를 전부 다 만들어버리죠. 그게 왜 그러냐면 내만 성장하니까 이 사회와 인류 전부 다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내 신랑을 가져서 나중에 신랑이 차분한다네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막 불바다 막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깨우쳐주는 거예요. 그런데도 저기도 불바다인데 여기도 서울도 여의도에서 전부 다 불꽃 축제야 돼. 몇십만 명 해가지고 참 기가 찬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에 지금 오만 사건 사고들이 다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내만 성장하고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이 사회를 갖다 전부 다 방치를 자꾸 하고 있다고 자연이 알려주는 거예요. 이게 표적이에요, 그게 전부 다.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101일째 딱 되면 남들보다 갖춘 질량이 달라요. 이 힘을 가지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, 이 사회를 위해서,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되는데, 그게 바로 사람을 갖다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101세 가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, 그죠? 그러면 3년을 한대. 그러면 자연히 3년을 줘요. 3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3년 도인이 정확히 돼요. 그럼 도인은, 저 도인 아닌 사람, 무식한 사람, 무지한 사람을 갖다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나요, 없나요? 있어요.
근데 3년 딱 공부하고 나면 뭘 하냐면요.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. 내가 한 3년 더 해봐야 되겠어. 또 나중에 7년까지 가는 거야. 7년 하고 나면 3년 뭘 하대요? 10년 완성해야 돼, 완성. 10년까지 가. 내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지.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, 어렸든 말든 간에 그건 나와 상관없어. 왜 나는 공부하는 수행자니까. 수행이 끝났다 안 하던가요? 오늘 내가 한옥 갖춘 거 있으면요. 이 갖춘 힘을 가지고 내일 사람을 갖다 이룩해야 돼. 왜? 일반 지식을 못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거든. 100일이라 해도 내가 자연의 법칙, 이 우주의 법칙을 전부 다 먹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법신들이에요. 100일 내가 자연의 법칙을 먹었다는 것은 전부 다 법을 가지는 법신들이라니까. 법신들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스스로 나와요. 그 원리가 스스로 다 나온다니까. 법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사회는 방치해놓고 내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고 나중에 다 질량 다 참으면 내가 인력을 갖다 국내에 이바지한다는데 나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, 지금. 그죠? 성장은 다 끝났어요. 아침에 올라오는 강의에 부강의만 만나고 재밌게 들어도 질량은 계속 차요. 그럼 이 힘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제 활동하는 거지. 활동하는 시대다. 30년 동안요, 우리 멋지게 전부 다 융합해서 활동해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다음에 80이 딱 넘어서는 뭐냐면 인류 전부 다 존경을 받는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. 이때 바로 어른이에요. 인류 아직 어른이 안 나왔잖아요. 이제 어른이 나오는 거예요. 세상에 누구도 풀지 못한 어려움을 전부 다 풀을 수 있는 그 힘을 다 가지는 사람 우리는 뭘 한다? 어른이란다.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. 그럼 우리가 80이 딱 됐을 때 세상에 존경받는 일을 하고 딱 쉬면서 뭐가 될까요? 이제 인류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. 근데 앉아서 아직까지 공부하면 난 뭐해요? 계속 공부하면 이 사회는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. 공부할 때가 있고 한 7년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 이롭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.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내가 맨날 이런 사람도 그래요.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? 열심히 하고 있지. 이렇게 하는 건 맞지. 근데 질량이 요만큼 안 돼요. 그죠? 전부 다 이 사회가, 인류 사회가 전부 다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 돈 많은 유대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돈만 많지. 머리만 똑똑하지. 절대 지혜로운 번역을 때문에 안 돼요. 그럼 유대인들 좀 순화시대 안 겪대요? 이스라엘이 왜 전부 다 폭격을 막고 전부 인질 끌려가요? 아니, 아버지 전부 다 자식들이라면서. 하늘의 자식들하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? 유대인들 아니에요? 근데 그 갖춘 경쟁심을 가지고 지금 사회 써요, 안 써요? 못 써요.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,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, 집이 돈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무장 그 경호원들 다 이렇게 기관총 가지고 다 집집마다 막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다 보니까. 혹시나 우리 애들 인질로 당할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왜 표적이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뭐 경호원도 무장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요.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? 너가 그 갖춘 힘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그게 안 하죠. 근데 그 갖춘 힘을 가지고 누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은 거두지 않는데 왜 돈을 찾고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. 돈은 워낙 많아가지고 누구 가정을 어렵게 만나요. 요번에 인질 당한 사람들 봤죠? 어떤 사람인데, 그죠? 자식들. 부모가 그거 보고 전부 다 피눈물도 안 흘리대.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. 근데 너 것만 잘 먹고 잘 산다고?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, 하나님.